애를 똑바로 돌보든가 제대로 앉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네가. 일단 그 서류 접수하고 아버지랑 병원부터 가잖아. 어? 병원? 무슨 병원이요? 너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대. 일단 치료부터 받자. 어? 누가 그래요? 내가 산후 우울증이라고? 혹시 진수지가? 수지가 그럴 건 말건 내가 봐도 너 지금 치료가 시급해. 어, 엄마까지 왜 이래? 수지가 시켰어? 나 환자로 몰아서 아이 못 키우게 하라고 시키다냐고! 진나요, 너 언제까지 언니한테 이럴 거야? 사람이 정도가 있는 거야, 정도가. 이제부터라도 제발 언니에 대한 질투심, 피의식 같은 거 버리고 널 위해서 치료받자고, 나영아, 제발! 아버지 말 들어, 나영아. 너 수지한테 그러면 안 돼. 생각 안 나? 너랑 네 애기 누가 살려줬는지? 어, 제발! 애 좀, 애 좀! 아들 왜 좋아할 수 없어, 제발! 나영아, 아이고, 어머, 사부인. 저기 오셨습니까, 사부인? 당장 아이 짐 챙기세요. 당장. 여보. 아니 저기 가. 어, 안 돼요. 안 돼요. 아이는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절대. 공인은 제발. 지금 내 꼴을 봐. 1분 1초도 여기 둘 수 없어. 짐 필요 없어요. 아이 주세요 저한테. 아니 이게. 제발 데려가지 말아요. 제 아이예요 어머니. 이거 놓지 못해? 그만해 나영아, 그만하자. 애 젖 먹여야 돼요. 배고프다고요 우리 콩이. 애 젖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. 그래? 그럼 내 앞에서 젖 먹여봐. 어서. 넌 지금 나한테 강제로 아이 빼앗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네 상태가 아이 키울 상태가 아니니까 데려가는 거야. 안돼 고마! 안돼 고마! 고마! 나영씨 제발 그만해요. 치료받고 회복되면 아기 얼굴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약속할게요. 그럼. 아니 좀 고마워.